그림 다 붙였어 알아? 그거 뭐야? 왜 그래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 한가하실 때 메일 체크 한번 하시라고 전화 왔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메일 확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메일 보시고 같이 나가요. 아라 간식으로 떡볶이 만들 건데.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가서 먹어. 그래요, 그럼. 쉬어요. 미국까지 이걸 가져가려고? 집 많아서 안 돼. 이리 내. 너 버리고 도망간 사람 사진을 언제까지 품고 살려고? 이리 내. 이리 내라고. 이리 내. 이리 내. 조그만 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꼼짝 말고 있어. 이처럼 갖고 올 테니까. 바빠 죽겠는데 진짜. 만나는 거야? 진짜야? 진짜 엄마가 다 버린 거야? 알아야 왜? 언니가 화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진 봤다고. 그럴 리가. 아닐 거야. 근데 사진이 찢어졌나 봐요. 다시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네, 어깨 긴장 아래로 내려주세요. 호흡합니다. 코로 숨 마셔주세요. 편안히 내쉽니다. 입가 편안한 미소입니다. 다시 마실 때 맑은 에너지 들어갑니다. 편안히 내쉬며 내 몸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마시고요. 내쉴게요. 도대체 뭡니까, 최 선생님? 우리 수지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그걸 본부장님한테 굳이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은 곧 좋아한다는 거네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수업 듣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아, 예, 잠깐 현기증이 나서. 안색이 창백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까지만이라도 같이 가드릴게요.
왜 나와 있어요? 설마 뭐 나 기다린 거예요? 네. 네. 네? 메일 확인했어요. 협회에서 본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셨던데 고마워요. 그거야 뭐 동료로서 당연히. 그리고 또 이 한지붕 식구로서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이 집에서 식구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네요 그 말이. 그래요? 듣기 거북하시면 그 앞으로 주의할게요 식구라는 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오늘 본부장님은 만났어요? 네. 배신감이 좀 큰 거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 계시는데 내가 끝까지 함구한 게 이해돼요 그 심정.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공연이 거짓말까지 하게 해서. 오빠 선생님. 우리 우리 짝짝 우리 해피 해피 뿜뿜. 우리 오빠랑 나 어렸을 때부터 사인이에요. 좀 방정 맞죠? 아니요 보기 좋아요 두 분. 선생님은 형제 없어요? 뭐 언니나 동생 아니면 오빠? 그만 들어갈까요? 아카요 선생님. 아 오늘 저녁 우리 엄마 저녁 메뉴는 또 뭘까나. 뭘까나. 저 만나러 오셨어요? 아 예. 잘 됐다. 육아원 다녀오다 좋아하는 초밥집 들려서 포장해 왔는데 같이 먹어요. 들어오세요. 방금 저 만나려고 벨 누르려던 거 아니었어요? 나 진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말했잖아요. 나도 오래전에 707호 같은 이별 당했다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쪽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곁에 있어준 거예요. 잠시라도 내 어깨에 기대서 울라고. 그렇게라도 위로 받으라고. 그분이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오면 더 꽁꽁 숨어버리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떠난 거 맞네요. 당장은 못 받아들여도 결국 707호도 알게 될 거예요. 나 역시 그랬으니까. 실은 그 사람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네? 설마 환승 이별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직장 동료였어요. 일 때문에 늘 함께였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신경 쓰였는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 집에 살고 있다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아니
여자친구분 모두한테 연락 끊고 잠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연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는 답 없네요.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서 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지고 싶지 않다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스스로 밀려났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또 제 얘기만 했네요. 아니에요. 나 원래 남 얘기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나한테 털어놔요. 아, 우리 뭐 서로 어차피 이름도 모르는데. 여행 와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다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받기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주는 쪽은 나였으니까. 지금 저한테 받기만 한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렇죠. 아닌데. 나도 많이 받고 있어요. 707호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달까? 함께 뭔가 공감한다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708호가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런 넋두리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었겠어요. 어서 드세요. 초밥 식어요. 네. 초밥이 식어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모양이네. 다행이다. 원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예, 이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혹시 저녁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아니요, 밥 먹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 근데 어쩐 일로 이 시간에?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쪽으로 향했네요. 식당으로 가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이따 집에 가야죠. 여기 들렸다 가면은 텅 비었던 하루가 좀 채워진 느낌이라서요. 그럼 잠시 저기라도 앉으실래요? 예, 그러죠.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병원도 다 내려놓을 거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결정 내리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난 30여 년 내 인생에 내가 없었어요. 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 힘든 시간 속에 선영 씨가 없었다면은, 이 마당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제가 해드린 게 뭐 있어서요? 아,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선영 씨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 보이지 않는 격려. 선영 씨 아니었으면은 저 정말 못 버텼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부부로 함께 사는 거, 오직 그거 하나뿐인데. 그런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요. 저희 부부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어렵네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지.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또 결례를 범했네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없는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나 있는 내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요. 원장님. 늦은 시간에 또 넋두리 한바탕 하고 가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묻잖아요.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 하다 들어왔는지. 그게 왜 궁금한데요? 묻는 말이나 대답해요. 어디서 누굴 만나서 뭘 하다 이제 들어왔는지. 이봐요, 김마리 이사장님. 우린 지난 30년 동안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새삼 왜 궁금한데요? 말했죠. 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감히 누구한테 이혼을? 감히? 내가 지금 감히 당신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신이 어디서 누굴 만나고 들어왔는지 모를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날 미행이라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정말! 이게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 내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어서 내가 새로 고쳤으니 당신도 도장 찍어요. 당신 정말... 서로를 위한 결정이에요. 더는 시간 끌지 맙시다. 말했죠. 아직은 아니라고. 당신이 안 찍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소송하는 수밖에. 뭐라고요? 내가 동의 안 하면 소송을 하겠다. 그 소리예요? 평생 이혼 소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뜻대로 해주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네요. 다 내려놓겠다는 번지르한 마이드에 숨은 당신 속셈. 소송하면 당신 헤드 재산 한 푼도 못 건지게 만들 거예요, 나. 당신 지금 내가 해들 재단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버틴 거라고 생각해요? 소송으로 갑시다. 아직 잘 모를 모양인데 지난 30년 난 온몸을 바쳐서 해들병원을 일궈놓은 사람인데 당신 뜻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고요. 이거 내가 할게요. 에,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삼촌한테 양보해요. 괜히 칼질하다 손 베면 어쩌려고. 아, 그래요. 자, 좀. 네. 그러면은 저는 마늘 깔게요. 어, 그래요. 네. 요즘 밤에 잠 잘 자는 것 같은데요? 네. 낮에 일하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잘 오더라고요. 다행이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틋한 모녀가 따로 없네. 근데 어찌 말을 하고 보니 둘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이런 씨.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 어떡해. 이거 좀 봐봐. 아, 어디 호떡집에 불났대니? 아, 웬 호들갑이야. 봐봐, 뭐, 이게 뭔데? 웃자고 올린 거냐? 그럼 일단 성공! 개그맨들 짐 싸야 할 듯. 서민들 투자 사기 비비롤?
진수지 집안 사업 아님? 양심 실종도 유분수지 어딜 들이대? 집안 전체가 사기 캐릭터! 이걸 집에서 만들어? 판매라도 하겠다고? 식약처 인증은 받음? 아니 어떻게... 뭔데 그래? 아니 왜 그래? 꼴 좋다. 내가 말했지? 너튜브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엄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누가 열심히 안 만들었대? 만들면 뭐 하냐고. 돈이 들어와, 주문이 들어와. 진짜 엄마랑은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어떨 때 보면 엄마랑 나랑 이 DNA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아, 됐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우리 집은 한서방 말고는 답이 없다고. 우리 집 동아줄은... 아, 시끄러! 그놈 한서방 소리 진짜. 여보. 아니,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수지가 싫다는데, 당신이 뭔데 한서방 타령이야, 타령이 진짜. 아유. 이가 진짜. 아, 나 정말. 근데 할머니는 왜 종일 방에만 계셔? 아.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아프신 것 같은데. 아버지! 할머니 아프셔! 어? 아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간지오신데요? 아니래도 그런다. 할머니 연락 온대? 나와봐. 아니 어디가 아프신데요, 예? 어머니. 어? 아이고, 별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이가 좀 안 좋았는데. 그냥 치통이야, 치통. 어머니! 어머! 어머니 그냥 치통이 아니신데요? 퉁퉁 부었어요, 여기 입 주변이. 아, 그게 진즉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 계속 미뤘더니구만.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다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때도 그러네. 진통제 먹으면 나 내내 잘 참고 지냈는데 뭘. 할머니 우리 집 망해서 돈 때문에 내내 진통제 드시면서 참은 거야? 아 어머니도 참 미련 떠실 일이 따로 있지. 아이고 어머니.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녁도 안 먹었는데 벌써 자나? 하나. 어디 갔다 와요? 저녁도 안 드시고. 아 운동이요. 공원 한 바퀴 뛰고 오는 길이에요. 안 먹던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다 먹으니까 몸이 좀 무거워서요. 아 뭐 그러고 보니까 살이 좀 찌신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저녁도 안 드시고 뛰다 왔는데 좀 출출하지 않아요? 전혀요. 아, 난 출출해서 야식을 좀 만들어 먹을까 하는데 어때요? 야식초 안 먹는다니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우리 마당집 식구가 된 환영회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그거예요. 환영회. 환영회요? 하시네요. 엄마 어깨너머로 20년입니다. 웬만한 주방장 저리 가라죠. 우와. 하이야. 하이야. 우와. 아우 좋다. 자 이번 잔은 진 선생님이 우리 마단지 식구가 된 걸 기념하면서. 짠! 아, 어우 좋아해. 잔 비었어요. 아, 안 돼요. 벌써 두 잔 다 드셨습니다.
저 막걸리 세 잔까지도 괜찮거든요.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네? 흑기사 하겠습니다. 싫어요. 아, 안 돼요. 이거 내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흑기사를 활용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 아, 앉으세요. 꺼져요. 이봐. 이거 또 진상수지 나온다, 진상수지. 안 돼, 이거 내가 마셔야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위험해 온 것 같아, 지금. 제가 뭐... 아니야. 그렇다면 미우리. 오케이. 선생님도 한 잔 재우리. 아니. 무시오. 아니. 야. 아. 주모. 주모 막걸리 한 병 추가요. 아.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병 추가요. 아니 이거 오늘. 아니 왜 대답이 없니? 제가 갔다 올게요. 자. 우와, 천사다! 배추 천사님! 오. 나는 배추 앤젤 진수지! 우와, 아, 그렇다면 나는 무도사! 무도사! 배추 천사! 무도사! 정의를 위해서 크로스! 으아, 악당들아, 물리쳐라! 신고한다! 배추 천사! 무도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크로스! 잘 잤어요, 예쁜 언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에... 이 정도였다고?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 사부인이라는 호칭 삼가세요. 그거 봐. 내가 어떻게든 수지 찾아내서 베개 아들한테 척 안길 테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진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진짜 진수지 씨 좋아하시는구나.